이곳은 하동군 성팽마을입니다. 성팽리, 성팽마을 주교천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나훈아님의 68년도 히트곡 물레방아 도는데 그 주인공이 살던 곳입니다. 정두수님. 정두수님이 이곳의 출신입니다. 정두수님의 할머니가 자기 아들이 일제시대 때 징용에 끌려갔을 때 정두수님한테는 작은아버지가 되겠죠? 너그 작은 아버지는 왜안 오노? 다른 사람은 다 오는데 너그 작은 아버지는 안 오노? 이래 가지고 저 돌담길 돌아가면서 손을 흔들고 간게 마지막인데 보고 싶구나. 그 소리를 듣고 물레방아 도는 데를 작사작곡했답니다. 이것이 정두수님의 생가입니다. 예전에 있던 그 물레방아입니다. 물레방아 도는데 주인공 정두수 시인님의 고향을 찾아와 봤습니다. 하동군 고전면 성팽리입니다. 여기가. 자, 여기는 주교천. 저기 물레방아를 재인해놨나요? 한 가볼까요? 물레방아 도는데, 물레방아 도는데, 정두수님 작사, 박춘석 작곡, 나훈아 노래. 돌담길 돌아서며 또한번 보고, 징검다리 건너갈 때, 뒤돌아보며 서울로 떠나간 사람 천리 타향 멀리 가더니 새봄이 오기 전에 잊어버렸나 고향의 물레방아 오늘도 돌아가는데 물레방아 도는데 시오리 솔밭길 아 이거 누르면 나오는가 봅니다. 한번 눌러버리겠습니다. 오 나옵니다. 그것을 끝까지 생각합니다. 다 정두수 선생님이 작사 작곡한 겁니다. 남진의 우수 한번 들어볼까요? 9번. 다 정두수 선생님이 작사 작곡한 겁니다. 생각을 많이 잊어
마음에 다짐을 꽃게 받아 한백 번 달래했지만 어쩔 수 없네. 물레방아 도는데 노래비 해도 잊지 못할 그대 모습 그려볼게. 멋진 노래를 작사 작곡했습니다. 그죠? 그곳이 소리 없이 내 마음 길창가에 흘러진다. 다음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삼백리 한려수도도 선생님 작사 작곡입니다. 발치야 이미자님의 삼백리 한려수도 정두수 선생님의 작사 작곡 문주란의 공항의 이별 목과 아가씨 하동포구 아가씨 한번 들어볼까요? 흑산도 아가씨 한번 들어볼까요? 잘 부린다 흑산도 아가씨 정두수님의 생가가 있는 하동군 성팽리 마을, 성팽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돌담을, 아, 징금 다리를 건너갔겠죠? 예전에는. 지금은 다리가 났는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징금 다리를 건너 다녔습니다. 나훈아님의 노래, 물레방아 도는데 노래비가 있는 곳입니다. 정두수님을 기리기 위해서. 이곳 출신 정두수님을 기려. 성팽이.